32페이지입니다. 질문 문제 32. 첫 번째 문제. 강과는 다르게 빙하가 보이지 않는데요. 움직이는 게. 자, 여기 봐봐. 이게 지각동사야. 자, 지각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때 뭐가 도와준다? 투부정사가 와서 도와줘요. 정답. 자, 2번입니다. Everlasting love. 영원한 사랑은 약속되었습니다. 누구한테? 그에게. 여자친구에서. 자, 여기서 원래 promise란 단어를 풀어보자. promise는요,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다라는 IODO를 취해요. 목적어 두 개네. 자, 일반적으로 목적어 두 개를 취하는 사형식 동사는 BPP를 만들잖아요. 그러면 여기 IDO가 앞에 올 거고, IO가 뒤로 갈 경우, IO가 뒤로 갈 경우, 뭐가 도와준다? 전치사 to가 도와줍니다. 특정 어떤 전치사들이 있어요. for이나 of 같은 애들은 동사 몇 가지가 있죠? 그 친구들만 외워라고 했습니다.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. 자, 3번입니다. 아, 그래서 이거 to가 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예쁜, 3번에 예쁜 인형은 만들어졌어요. make가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다라는 사형식 동사로 사용이 될 때, 이거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전치사 뭘 취한다, for를 취한다, 이런 애들이 있었죠. 크기라든지, 그책몇 페이지 보면 나오냐면, 32페이지에 그 박스 되어 있는 거 있어. 상승 플러스라고. 뭐, make라든지, 뭐, 크기라든지, by라든지, 이런 애들은 전치사 수동태로 바꿨을 때 전치사 for를 취한다. 알아두시고요. step 2의 1입니다. 랩탑은 그 노트북은 보내줬어요. 일반적인 사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바꿨어. 그럼 전치사 뭐가 필요하다? 사람이니까. 전치사 to. 나에게 보내줬어요. 부모님께서, 할아버지, 할머니께서, 부모님의 할아버지, 할머니께서, 조부모님께서 보내주셨다. 이 말이죠. 3번입니다. 학교는 강요돼요. 자, force라는 단어는 너희가 수고로 그냥 좀 알아두세요. force A to B라고 적으면 A에게 B를 강요하다라는 뜻이야. 학교는 강요받았죠. 문 닫아라고. 왜? heavy snow 때문에. 그럼 여기 뭐가 와야겠니? 그냥 그대로 to부정사를 활용하면 됩니다.